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제 있었던 망언에 대해서 추천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인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주장했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사적도 아니고 공식 공적인 축사를 통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깊은 실망과 함께 대통령의 편협한 사후체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생각도 말도 달라야 합니다. 설사 자연인 윤석열은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라 믿는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구구 보수단체의 대표나 할 법한 천박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일을 적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인식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제1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반국가 세력이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도 윤 대통령에 이른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은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스스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를 위한 합창이라는 주장도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은 우리의 평화를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종전선언이 아니면 70년째 휴전상태인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담은 함정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까? 북한이 좋든 싫든 평화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우려되고 최악의 경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차라리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부 고지각한 참모들의 삐뚤어진 인식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 실수라면 오히려 바로잡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당장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십시오. 어제 그 발언이 정말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남은 4년 동안 내내 대한민국 국민을 적군과 악으로 나누고 국어 보수만을 위한 대통령으로 일하겠다면 4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옳은 척 넘어갈 생각은 접어두고 오늘 질문에 답하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합니다.